쪽파가 좀 남아있어서 쪽파랑 계란 볶음밥 해서 도시락 싸갈 거예요. 오늘 저녁에 또 언니네 집에서 오늘 또 개모임 파티가 있어가지고 저녁을 언니 집에서 먹고 오게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도시락을 싸놓으려고요. 거예요. 어제 출간 기념으로 언니네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가볍게 먹으려고 합니다. 이 요거트에 망고 넣어가지고 갈아보려고 하거든요. 냉동 망고. 이게 냉동 블루베리로 만들어봤는데 망고는 처음 만들어보는 것 같아요. 요거는 꿀떡이에요. 해줍니다. 요렇게. 여러분, 꿀떡 이거예요. 마켓컬리에서 산 거고, 그 여수언니 꿀떡으로 유명한 건데, 먹고 싶어가지고 3개만 담아봤습니다. 엄청 어두워. 식사 바로 엎드려. 바로 양념치킨 갖고 놀아. 갖고 놀아. 철로 갖고 놀아라. 마루 이거 갖고 놀아라.
보자. 오늘 먹을 음식은 요거는 저 책 출간 기념으로 자꾸 이벤트 했던 요 이츠 베러 프로틴 누들 요거 사용해서 파스타 만들어 먹을 거예요. 면 부담이 없어서 일반 토마토 소스 사용해서 만들 거고 하나 남은 브라타 치즈도 올려서 먹으려고요. 뭔가 두부면도 특유의 비린내 이런 게 있잖아요. 프로틴들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시판용 소스를 써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뭐 그런 냄새는 전혀 없습니다.
포레스트. 맛있겠다. 이거랑 이거는 맛있어서 다시 산 거고, 이거는 새로운 거, 그리고 이건 궁금했던 거. 이렇게 여섯 개 샀어요. 밥만 먹을래. 죽지 않고 살아남 필요하래. 심심해. 진짜 너무 맛있다. 웨이팅 있다니.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진짜 골뱅이.
이번에는 차가운 면 요리니까 2분 30초 끓일 거예요. 너무 매워서 엄마가 급 추가해준 계란 스크램블. 진짜가 나타났다. 하이, 삼성이의 기아야. 저거는 선풍기를 해.